크랭크업 게임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입니다. 이번 경기는 진웨어 그리닝스 대 카이지 게이밍, 선봉은 서성민 대 조성호입니다. 5시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서성민, 그리고 11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조성호 선수 전진 수정탑을 건설하고 탐사정이 떠나고 있어서 요거는 전진 건물을 하는 거랑 같진 않고요. 서성민 선수는 전진 수정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전진 건물을 하겠다는 소리죠. 봅시다. 일단 카이지 게이밍, 요 서성민 선수가 속한 팀은 이미 진출 확정이고요. 진웨어 그리닝스도 0대6을 당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맵스코어가 플러스 7이거든요 뉴비 플러스 3 그러면은 맞네. 0대6이나 1대5 이상으로, 1대5 아니면 0대6으로 져야지 진웨어 그리닝스가 탈락입니다. 그리고 뉴비가 거의 탈락이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진웨어 그리닝스는 스타트 내에서 최고의 프로게이밍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카이지 게이밍이 이번 팀 리그에서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진웨어 그리닝스를 5대1이나 6대0으로 잡아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일단은 불멸자 확인했습니다. 조성호 조성수도 멀티를 가져가던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난하게 막아내면서 컨트롤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쪽도 분광기를 뽑을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불멸자 분광기가 나옵니다. 3추적자 미리 따라갔고요. 불멸자랑 마주칠 텐데 투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추적자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어우 저거 한 대가 안 때려지네요. 여기 싸웁니까? 어우 싸움 안 되죠 이거. 불멸자인데 파수기 괜히 나가다가 이제 파수기 하나 읽고요. 근데 이것도 안 나가긴 또 애매합니다. 분광기 오면은 이쪽 관문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선소 무리를 해봤던 건데 분광기 언제 나오죠? 분광기 뽑다가 취소를 했네요. 그냥 불멸적 뽑았어요. 일단 관문 부처 날아가고요. 그러면서 서성민 선수는 길게 봅니다. 우주 관문 경기가 끝나진 않겠지만 일단 주도권 자체는 먼저 로봇공한 시설을 올렸던 서성민 선수한테 있죠. 파수기 또 잡혔어요. 컨트롤적인 부분에서도 서성민 선수가 괜찮게 풀어나가는데요. 일단 이쪽 컨트롤 1 불멸자 2추적자 그냥 과감하게 태워서 보냅니다. 서성민 선수 그것도 알기 때문에 4추적자 하지만 1 불멸자 보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럼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간기 컨트롤 싸움. 불사조 보면서 연결체 서성민 많이 투자하지 않고 적당하게 압박해주면서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성호 선수가 모든 면에서 좀 안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봤자 앞마당에 보호막 중요소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불사조 있어서 견제도 안 되고요. 그걸 또 따라가봤자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따라가는 판단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조성호는 일단 우주관문 짓고요. 파수기가 좀 끊겼었기 때문에 환상 불사조가 적극적으로 날아가지 못했던 게 지금 너무 크네요. 이미 이쪽은 불사조 뽑고 있고 연결체가 완성이 됐어요. 차이가 큰 거거든요. 파수기가 이렇게 끊기지 않았더라면 환상불사조를 좀 보내줬을 테고 그러면 진작에 정찰을 해서 내려가가지고 멀티를 먹거나 아니면 우주관문을 좀 더 뭐 투 우주관문을 올리던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파수기 두 개 끊긴 게 이렇게까지 나비 효과로 서성민 선수가 유리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불사조 내기 보면은 이거 너무 답답하다. 뭐지? 일단 취소. 일단 손해죠. 우주관문 유닛을 못 뽑아요. 그럼 이 우주관문 자체가 손해인 겁니다. 조성호 그냥 올인 가나요?
올인이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따라가는 운영을 해도 이건 일부러 환상불사주 죽고 난 뒤에 조금의 시야가 남아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요. 아무튼간에 그냥 운영으로 따라가도 이 불사조 때문에 계속 휘둘리면서 주도권 자체가 없어요. 게임 끝날 때까지. 조성민 이거 가서 병력 없으면 바로 와야 돼요. 시원축부지 관문에 썼죠. 이건 100%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봤죠? 어? 어 분광기 잡혔어요. 태웠다 내렸다 못하고요. 어 왜 내가 이쪽 그리고 좀 보호막 주면서 너무 센터 쪽에 있어가지고 센터가 아니라 외곽 쪽에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불사조 오기 전에 컨트롤 싸움. 분광기부터 끊어주려고 불멸자 들어주고요. 불멸자 하나 더 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불사조 일단 파수기 들어주고요. 불멸자 들어주고 아 불멸자 들어주니까 조성호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광기도 끊기고요. 불멸자의 힘, 불사조의 힘 조성민이 보여주면서 수비 성공할 것 같네요. 이제 아 조성호 선수 지금 어제 올림올리그에서도 강민수한테 2대0으로 졌는데 오늘도 지금 서성민한테 빌드에서 진 이후로 서성민의 좋은 판단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또 경기를 내줬습니다. 지금 조성호 선수 1대0으로 뒤지고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이거 아 근데 미사키 대 이병렬이라서 요거는 지금 서성민이 2대0으로 잡아도 이상하지 않고 서성민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거기다 푸푸전이고요. 이신영이 렉스 2대0 잡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미사키가 이병렬을 2대0으로 잡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5점 차이가 나잖아요. 플러스 5 여기 아 플러스 3점 여기 플러스 7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최소 뉴비가 진웨어 그린스 이겼나요? 어 마이너스 4만 나와도 뉴비가 올라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4가 힘들죠. 5대 1이 되어야 됩니다. 5대 1 5대 1이 되어야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4가 되잖아요. 1대 5가 되어야지 16대 13이 되어서 플러스 3, 17, 14, 플러스 3 이러면 완전 다 3승 2패, 3승 2패 8, 8, 3, 3 동률이 되어서 뉴비가 진해 그린스 이겼기 때문에 진해 그린스 올라가는 아, 뉴비가 올라가는 건데 이병렬 대 미사키가 여기서 이, 미사키가 한 세트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일단 서성민이 조성호 1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뉴비는 아직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서성민이 조성호 2대0으로 잡으면은 솔직히 렉스 대 이신영은 2대0이라고 뉴비 입장에서는 기대해도 돼요. 과연 진웨어 그린링스가 탈락을 하는 경우의 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아 있어요. 양 선수 다 들어왔고요.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썬더버드. 누구냐? 아. 아씨!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시에 위치한 아니 아니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서성민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조성호 진웨어 그린링스는 조성호가 한 세트만 잡아내도 이병렬이 한 세트 이병렬 조성호 내보낸 거면은 진웨어 그린링스에서 다 내보낸 겁니다. 최근 있었던 프리미어 대회 GSL에서 우승 준우승한 선수도 두 명 원투펀치 내보낸 거예요. 무조건 이기고 플레이오프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바로 전주에는 조성주, 김유진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김유진이었나? 조성주 나왔었고요. 중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 진에어 그린윙스 입장에서 총력전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낮은데 이게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에어 그린윙스는 진짜 스타2에서는 제일 최고의 팀이거든요. 캐스파 팀 있었을 때도 프로리그 우승 밥 먹듯이 했고요. 조성주, 김유진 계속 우승하고 이병렬도 계속 우승하고 조성호도 요즘 계속 결승 가고 이만큼 잘한 팀이 없는데 중국 팀 리그는 저번 시즌 1 때는 이제 비자를 제시간에 획득하지 못해서 이제 나가지 못했고요. 시즌2는 이제 비자 같은 거 다 준비를 했겠죠 당연히. 조성민 다시 한번 전진 건물인가요? 조성호도 일단 크게 돕니다. 조성호는 근데 전진 건물 하기에는 이미 두 번째 수정탑을 본진한다 지어놨기 때문에 서성민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유닛부터 찍고요. 유닛 안 찍었을 때 상대방 탐사적이 막 엇박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 유닛부터 찍어주고 뭐합니까? 황혼회입니까? 오. 근데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황혼회 제일 높은 거는 최근에 나왔었던 그 CLC 선수가 백동준을 잡아냈었던 공명팔포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멸인데 전멸은 예전에 운영을 많이 좋아하는 김대엽 선수가 자주 했었던 빌드입니다. 전진 황혼 전멸 멀티. 아, 멀티 같기 때문에 이거는 전멸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이네요. 암흑 선수는 당연히 아닌 게 일단 탐사정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다 황혼회 짓고 암흑 선수를 본진에 지을 필요는 없죠. 조성호 크게 크게 돕니다. 발견했고요. 추월자 두 개 왔기 때문에 오 이거는 전멸 못하겠는데요. 어 조성호 좋습니다. 또 하나로는 안돼요. 어떻게 전멸 못해요. 완전 말렸는데요. 이야 정말 많이 말렸습니다. 예언자 뽑고요. 로꽝시설 혹시 모르는 정면 쪽에 보막 충전소. 조성호 이번 세트 잡으면은 물론 미사키 선수가 렉스 선수가 정말 잘해서 이신영 선수를 잡아버리면 또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두 선수들의 그 서로의 그 상대적 커리어나 이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조성호 여기서 한 세트 잡아준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정말 안정적이에요. 재련소 짓고요. 일단 서성민 선수의 장점 뭐가 있냐면은 연결체가 많이 빨리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배에 힘 딱 주고 전진 황혼에다가 연결체 바로 지었기 때문에 연결체가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일꾼수를 집중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꾼수 많이 앞서 나갑니다. 예언자도 지금 잘 막아냈고요. 이러면은 전진 황혼이 걸려서 수정탑과 황혼회가 파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빠른 연결체 판단 때문에 서성민이 어느 정도 할만한 싸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5대5 아니면은 서성민이 오히려 좀 좋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언자에 안 털리면요. 업그레이드도 더 빠르거든요. 야, 서성민 배에 힘을 줄 때 확 줘버리니까 전진 황혼이라는 첫 번째 카드가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카드인 빠른 연결체가 통하면서 상황이 좋습니다. 연결체 바로 가져가고요. 화상부 자자 다 보고 있거든요. 별거 없는 거 압니다. 서성민 푸푸전 감각이 있는데요. 관문 더 지어주고요. 옆관문 그리고 가스도 지어줍니다. 어? 이사도? 조성호 이사도 사두개 하나 잡고요. 하나 또 잡을 수 있... 소방패
과연 아 이사도가 들어와서 이파수기 잡았으면은 이득 거뒀죠. 거기다가 서상민 선수의 앞마당 가스는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파수기 같은 가스를 많이 먹는 유닛 잡히는 거 굉장히 피아프죠. 조성호는 못 참겠다. 아니 무슨 전진왕건 날렸는데 뭐야 이거, 멀티도 빠르고 또 멀티를 먹어? 조성호 못 참습니다. 공명팔포. 그러면은 상대방의 환상불사조를 무조건 막아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통했죠. 조성호가 1세트에서 파수기를 내줬기 때문에 상대방 진영을 정찰 못해서 안 그래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성민이 파수기 두 기를 내줬기 때문에 환상불사조를 많이 못 써요. 이거를 끊어내면 좋거든요. 근데 못 끊어내고 멀티 없는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아니 내 연주자 별로 못 잡았고요. 아니 내가 멀티를 먹은 걸 아는데 멀티를 안 먹는다고? 광자포 오 눈치챘죠. 뭔가 이상하다. 멀티 이렇게 에이 이거는 아 너무 연기지 않냐? 나는 서성민. 야 이거 또 지었어. 보고 또 지었어요. 연결치 보고 또 지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건 연기다. 잠깐 서성민 너무 날이 서 있는데요 경기력이. 막으면은 서성민이 많이 좋습니다. 공이업에다가 지금 멀티 돌아가고요. 어우 과연 인구수 비슷비슷하고 광자포 보막 중여서 이거 안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잠깐만요. 전진황혼을 파악을 했었던 조성호 선수가 서성민 선수의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물 흐르는 듯한 이런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에 지금 말립니다. 말려요. 나 사도 분신 취소. 관측선 끊겼고요. 이거 어떡하죠? 아 그냥 뒤봅니다. 어쩔 수 없어. 이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자사행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먹히고 끝납니다. 그래도 많이 밀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서성민은 공이업이 골 있으면 다 되어가고요. 사도 오 이거 좋아요. 아 근데 이거 하나 넷 대기 잡고 3기 내주고 아이고 다 내주네요. 이러면 별로 이득 아니었고요. 환상불사조 갑니다. 서성민 선수도 요건 지원서가 03업 거신. 서성민 선수의 환상불사조는 상대방의 거신을 못 봤어요. 공사만 바로 가고요. 서성민 단단하게 잘하는데요. 일단 환상불사 정찰 끊어주면 좋겠지만 두 기라서 끊기 힘들겠죠.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어? 뒤늦게 거신을 가네. 일단 입구 좁히고요. 멀티도 늦게 먹었고 내가 거신도 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 양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 조성호 입구 심시티를 하는데 서성민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멀티 환상불사조로 끝까지 정찰. 두 선수 다 거신을 가는 이런 상황. 거신이 이제 광전사를 잘 녹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거신을 섞어주는 플레이를 이제 푸푸전에서는 이 4베이스 싸움 나올 때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썬더버드에서는 좀 많이 하죠. GS1대 김대엽 때 닙에서도 나왔고요. 어차피 뭐 광전사나 불멸자가 다른 중장갑 유닛들 잡아줄 수 있다 보니까 스플래시 유닛인 거신. 거신이 먼저 모였을 때 조성호가 한번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이업 대 공이업이거든요. 하지만 물량 차이가 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서성민이 정말 넓게 펴져가지고 이쪽 보호막 중전소에 가오를 받으면서 싸우면은 계속 치료도 되고 광자사가 딸려오면서 광자포한테 맞습니다. 서성민은 최대한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싸우는 게 좋거든요. 먼저 맞긴 했습니다. 오 서성민 이쪽에서 좀 가오 받나요? 일단 싸우고요.
서성민의 물량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집중감도 더 많고요. 아, 서성민이 조성호로 2대0으로 잡습니다. 잠시만요. 진영의 탈락 확률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GG.